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별쌤이에요. 앞머리 때문에 모자 쓸때 성가시잖아요. 눈 찔리고 앞머리를 뒤로 넘기자니 모자 벗을 때도 별로고. 모자 쓰면 더 거지존으로 변하는 앞머리. 제가 오늘 예쁘게 모자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머리 손질 전에는 항상 에센스를 꼭 발라주세요. 요즘같이 자외선이 많을 때에는 더욱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. 먼저 가운데 앞머리를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둥글게 말아주세요. 살짝 과한 게 포인트예요. 페이스라인 포인트, 앞쪽으로 뻗치게 고데기 해주세요. 이렇게 고데기 해주시고 모자를 써주면 짠! 앞머리가 거슬리지 않죠?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발머리이다 보니까 보이시죠? 모자를 쓰면 옆머리가 퍼진다고 해야 하나? 그래서 옆머리에 이렇게 살짝 실핀을 꽂아주면 짠! 옆머리가 가라앉아 모자 썼을 때 모양이 한결 예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라인만 포인트로 고데기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스타일링하면 모자를 벗어도 머리가 망가지지 않아서 쓰고 벗고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럼 모두 모자 쓸 때 참고해주세요. 안녕!